네, 최근에 손흥민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이제 퇴장을 당해서 퇴장과 관련해서 그 여러 가지 얘기들, 그러니까 퇴장에 이 과연 정당한 판정이었냐, 아니면 그 다음에 세 경기 출장 정지가 과연 그 합당한 처벌이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뭐 국내외 팬들의 논의가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지난 경기 리뷰 영상에서 이제 어쨌거나 손흥민의 그 파울 행위 그리고 퇴장 행위 자체가 팀에 악영향을 준다는 거,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좋지 않은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많은 손흥민을 좋아하시는 팬들분은 손흥민의 판정에 대해서 부당한 처사다, 이제 이런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 걸로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과연 그 손흥민의 퇴장 행위가 자체가 과연 퇴장을 당할 만한 것이냐 아니냐, 이제 여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팬들 입장에서 논란이 많은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선수를 좋아한다 그러면 그 선수가 팬들이 보기에 이제 퇴장을 당하거나 세 경기 출장 정지를 당하면 팬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수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객관적으로 지금은 뭐그 어쨌든 그냥 VAR이라는 그 이제 비디오에 이제 도움을 받는 영상에 도움을 받는 판정 시스템이 EPL에서는 공식적으로 채택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VAR까지 판정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판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러한 왈가왈부 대상, 그 다음에 경기 이후에 판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시키는 후유증들을 없앤다는 뭐 불가능하겠죠. 그 사람이 내리 어쨌든 사람이 내리는 건 판정은 심판이 그 VAR의 대상이 되는 거 말고도 실제 경기에서 심판의 휘슬은 수십 번씩 울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단순하게 VAR 판정 대상에 한해서만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는 것도 결국 전체적인 경기, 축구는 어쨌든 간에 심판이든 선수든 누구든 실수가 용인이 되는 그런 경기라는 것들이 인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심판도 실수할 수 있고 선수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서 근데 대신에 이제 결정적으로 승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서만 VAR 판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뭐 이제 VAR 판단에 대한 무링뇨의 인터뷰죠. 무링뇨가 뭐 파울을 퇴장을 당하고 그다음에 뭐 5경기 처분을 받고 뭐아세 경기 처분을 받고, 그래서 무링뇨는 뭐 경기 후 인터뷰에서 최근 손흥민과에 대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 것과 동시에 결국 다시 이제 심판에 대한 비난, 그러니까 그 전에 뭐그 PK를 줬다 이런 상황들은 다 VAR 오케이지만, 유독 그 손흥민 퇴장과 관련돼서는 이제 부당하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무링뇨는 어쨌든 감독이고 그 다음에 손흥민이 자신이 데리고 속한 클럽의 소속 선수이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선수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거, 그러니까 파울을 하고 팀에 악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그 선수를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책임 자기한테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무링뇨가 손흥민의 행동이 잘못됐고 그다음 손흥민의 팀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손흥민의 미니 그세 경기 출장 경기를 받는다 정당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 궁극적으로는 선수 관리를 못하고 했던 책임은 무링뇨 본인에게 있는 것들이니까. 반대로 얘기를 하면 무링뇨 입장에서는 정당하게 그렇게 디펜드 하더라도 실제로 당시 상황을 보면 퇴장이냐 아니냐 그거는 이제 심판이 고유 판단이니까. 그럼 그 퇴장을 하게 되는 조건은 중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느냐, 축구 규칙상에서. 결국에는 뭐 시리어스 파울 플레이 아니면 이제 지난번에도 저희가 다른 손흥민 파울 때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올런트 컨덕트라 그래서 뭐 굉장히 위협적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심각한 파울. 근데 파울 행위를 이제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상대 선수에게 어떤 그 결과를 미치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무링뇨는 루디거가 뭐 갈비뼈를 잡고 병원에 가야 되는 뭐 그런 액션을 취한다 그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데, 손흥민의 행위가 누워서 발로 루디거를 1차 넘어졌다가 발로 이제 한번더 차면서 그 슈가 스파이크가 루디거 쪽으로 직접적으로 루디거 갈비뼈에 영향을 미쳤냐 안 미쳤냐, 이거 둘째를 떠나서 그 상황을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냐면 손흥민이 누워 있는 상태에서 루디거에게 파울을 시도를 했는데 루디거가 피해서 실질적으로 루디거가 입은 피해가 없다.
그러면 그게 과연 그 액션을 취한 거 가지고 이제 그 퇴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반대로 손흥민이 누워 있는 상태가 아니라 몸과 몸이 부딪힌 상태에서 손흥민이 주먹을 휘둘렀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발로 차는 행위나 주먹을 휘두르는 행위나 기본적으로 상대를 물리적으로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주먹을 휘둘렀는데 그 주먹이 미스가 나고 루디거가 피해서 루디거의 얼굴이 닿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행위는 어떻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까요? 처분을 해야 되고, 심판 입장에서는 상대 선수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강했는데, 그러면 그게 시리어스 플레이는, 예를 들면 결과적으로 뭐 시리어스 파울 플레이에 해당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게 예를 들면 바이올런트 컨덕트에 해당이 되느냐, 폭력적 행위에 해당이 되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이 판정을 하는데, 손흥민은 파울을 당한 상태에서 2차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복성으로 루디거에게 발길질을 한 거라고 심판이 판단을 하게 되면 당연히 퇴장 조치가 맞다고 봐야겠죠. 그거는, 그건 이제 심판이 판단할까, VAR이든 그 다음에 기본 판단이든 심판이 경기 중에 하는 판단이든 결국에는 룰에 입각한 심판의 장면 해석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이제 옵사이드 같은 경우는 과학적으로 딱 입증을 해서 판단하라고 하는 경우는 뭐 명확하게 보이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어떤 VAR이 도입이 되더라도 그 VAR 자체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탑재가 됐거나 아니면 컴퓨터 기계 해석 구조가 들어가 있거나 어떤 형태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은 기계가 판정을 하는 건 아니고, 기계라는 거는 결국 판정의 도움적인 보조적 수단으로서만 이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인 판단은 VAR을 진행하는 심판의 몫이죠. 그러니까 그 VAR 심판을 판정을 하고 그게 주심에게 전달이 되면 최종 판단으로 디시전이 결정이 나잖아요. 근데 그 자체를 지금 만약에 그 부정을 한다고 하면 사실은 VAR이고 뭐고 필요가 없죠. 그냥 예전처럼 다시 돌아가면 돼요. 무린요 본인이 얘기하듯이 UEFA에서 그 비디오 판독 시스템을 그 제도를 할 때 사실 사전 공청회 같은 게 때문에 이루어지니까, 그 의견 수렴 때문에 그때 이제 감독이 들어가고 선수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심판들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구 관련된 여러 가지 기자들도 들어가고 해서 이제 그런 컨센서스를 모으고 제도를 개선 손을 보고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떤 안으로 VR 시스템을 도입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무린유가 그때 참가를 본인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그 판단에 결과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는지를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텐데, 무린유는 여전히 심판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논란을 즐기는 건지는 모르죠. 논란을 즐기는 건지 모르겠지만, VAR을 도입을 하고 손흥민에 대한 판정에 대해서, 글쎄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수긍을 못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뭐, 무린요가 그것까지 하는 거는 본인이 직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팀에,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까지 가능한데, 어저께인가요? 서영욱이 운영하고 있는, TV,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에서, 무린요가 손흥민 판정에 대해서 불의라고 정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영욱 씨 같은 사람은 축구 기자를 하고, 아니 또 저널리스트잖아요, 기본적으로. 글을 쓰고, 신문, 언론사에다가. 근데, 그리고 미국, 영국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영어를 아예 모르는 사람도 아닐 테고. 근데, 무린요가 인터뷰 중에 손흥민 판정과 관련해서 injustice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injustice를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불의가 된다. justice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불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솔직히 이런 말씀까지 드리면 조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미신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는 솔직히 축구 저널리스트를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서정욱 씨가 축구가에서 심판의 판정에 대해서 이게 정의다 불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사항인가 하는 것부터 우선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불의가 있다 그러면 축구에 정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정의라는 게 어떤 사회적 가치 아니면 정치적 가치로서 판단이 돼야 할 사항이라고 하면, 그 정의가 축구에 있어서의 정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개념부터 정확하게 정의를 본인 스스로 해야 돼요. 축구에서 우리가 심판의 도움에 필요한 거는 결국 페어한 거, 공정한 룰 아니면 공평한 룰에 대한 거가 필요한 거지, 그게 정의다 아니다 하는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문제를 갖고 있는 사항은 아니라 이거죠.
물론 축구라는 행위 자체 아니면 축구라는 경기 자체가 갖고 있는 도덕적 의미, 윤리적 의미, 뭐 정치적 의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주제이긴 하나, 축구 심판 자체, 축구 심판들이 갖고 있는 판정 자체가 이게 공정하냐 안 공정하냐의 차원에서 문제를 다룬다고 하면 당연히 다룰 수 있는 문제고, 공정과 불공정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VAR 같은 도입 시스템, 그러니까 보다 공정한 심판, 정확한 심판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심판 판정 때문에 이제 이런 제도들이 도입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정의랑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정의가 예를 들면 평등한 거를 만약에 추구를 한다 그러면 뭐가 평등하냐 이거죠. 축구에 있어서 심판이 주관적인 판단, 심판의 객관적인 판단, 아니면 VAR의 객관적인 판단, VAR의 뭐 예를 들면 주관적인 판단,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판정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판정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해야 되고 이게 공평하다 공평하지 않다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더 많은 논란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철학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정의론을 원하겠다 막 그러면 너무 존 롤즈의 정의론이나 아니면 최근까지 국내에서 가장 베스트셀러가 됐던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라는, 정의란 무엇인가 이런 거 가지고 정의를 원한다 그러면 그 마이클 샌델이나 존 롤스가 얘기하는 정의론이 이 축구 심판 판정에 의해서 적용이 될까요? 그거는 전혀 다른 사회학적 아니면 철학적 그런 문제들을 담고 있는 건데, 경제학적 문제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저스티스를, 무린요가 인저스티스라고 했는데 소용욱이 영어를 모르지 않는다고 하면 저스티스에 대해서 반대말로 인저스티스를 썼다. 그러니까 서스티스, 인저스티스, 저스티스를 정의라고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저스티스를 불의라고 표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린요가 말하는 전체적인 맥락상의 인저스티스는 사전에 우리가 인저스티스를 찾으면 불의라고 나와있지는 않고, 대부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뭐 부당함, 불평등함 이런 의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린요가 이 그 인터뷰에서 인저스티스 단어를 쓴 거는 정의가 있고 그 정의가 있고 그 정의에 대해서 불의가 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성립할 수 있는 말인데, 무린요가 과연 이 축구의 심판계에 어떤 정의가 있고 그다음 그 정의에 대해서 자기가 불의하다고 느껴서 인터뷰를 했을까요? 아니면 심판의 판정이 정확치 못했다는, 아니면 공평하지 못했다는, 아니면 뭐라 그래야 되죠? 그 판단의 정확성이 떨어졌다라든지 뭐 그런 쪽에서 얘기했다고 봐야지, 그거를 불의라고 번역을 해서 우리 팬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단순하게 손흥민 팬들의 극하게 말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될까요? 손흥민 팬들의 조회수를 빤다고 할까? 좀 나쁜 말로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잘못한 거는 잘못한 행위고, 잘못한 행위에서 어쨌든 처분을 내리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지만 팬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나 저널리스트로서 축구 경기에 대한 것들을 물론 그 유튜브 채널이라는 거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개인적인 채널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용어의 정확성 정도는 있어야죠. 그러려고 그러면 뭐 불의를 얘기하려고 그러면 정의를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소용욱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정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존 롤스의 정의론이든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이든 그 자체가 정의론 자체를 그건 하지 않으니까, 규정을 하지 않으니까, 정의라는 개념 자체를 정의를 이렇게 해석하자는 얘기는 가능하지만, 정의다 이것이 정의가 저스티스는 이런 거다 하고 개념적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 데피니션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불평부당함 아니면 불평등에 대해서 평등을 추구하는 방식상에서 어떤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들이 정의론의 기본적인 핵심을 이루고 있는 건데, 사회학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축구계에서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가능한 얘기인 것 과연. 그러니까 나가도 너무 나간 거죠. 이런 얘기는 단순히 저는 손흥민 팬들이 손흥민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생각은 없고, 당연히 팬 입장이시라면 손흥민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쪽이 맞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 그리고 뭐 손흥민에서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지금 뭐 그런 판단이 나오고 뭘 하건, 손흥민 뭐 에이전트 계약도 마찬가지고, 국내에서 최소한 그 국내 축구 팬들의 높은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저널리스트들, 기자들 아니면 유튜버들은 최소한 사태를
손흥민을 이용한 조회수를 빨거나 아니면 손흥민과의 향후에 뭐 그러니까 그 서용 씨 같은 풋볼리스트 같은 거를 운영하나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런 채널을 유지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를 잘 유지시키기 위해서 손흥민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손흥민을 비판하거나 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금기시 되어 있다. 만약에 회사 입장에서 그러면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축구 기자들이라는 게 선수들, 특정 선수들, 국가대표급 선수들 아니면 화제 대상이 되거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비판을 하는 글을 실으면 인터뷰 기회가 없어지거나 취재를 못하게 되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선수와 기자 간의 좋은 관계들이 유지되는 건 좋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 심판 판정, 무링료에 그러니까 인터뷰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왜곡시켜서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손흥민 팬들에게 확산시킨다. 그거는 기자로서는 할 짓은 아니지 않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글쎄요. 뭐 저희 같은 사실은 구독자 수가 적고 이런 쪽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뭐 크게 확산이 되거나 해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런 잘못된 얘기들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 얘기들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용기있게 나서서 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뭐 다른 이 축구 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실 그 공정한 본인이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용욱이가 손흥민 판정과 관련해서 무링료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정의다 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겠죠. 사회학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지금 언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 본인도 언론이긴 하니까 어쨌거나 그래서 프레스 기자를 두고 축구 경기가 있으면 취재를 하러 가잖아요. 그런 입장이라고 보면 과연 본인이 지금 그런 취재 활동을 하는 거 예를 들면 손흥민을 비판을 하지 않고 아니면 A급 선수들을 비판을 하지 않고 뭐 특정한 선수들한테서는 비판 기사를 쓰질 않는다라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갖고 있는 취재 방침 이런 것 자체가 그럼 그건 과연 정의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런 행위에 대해서 그거는 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왜냐하면 정의라 그러면 공평함, 평등함 이런 것들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과연 특정 선수만 에워싸고 감싸는 기사를 계속 쓰는 것 자체가 그 기사 신문의 어떤 논조 그런 거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이상 표방하지 않는 이상 특정 기사 아니면 특정 선수에 대한 편향적 기사를 쓰는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아니면 그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 왜 그런 무리수를 본인에게는 특별하게 그냥 인저스티스를 부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손흥민의 행위라도 좀 더 정당화시키는 반칙 행위 자체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니면 그 판정의 부당함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축구 심판 판정에 대해서 정의다 불이다라는 어떤 도덕적 윤리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는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불이라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불이라 그러면 의롭지 않다는 거잖아요. 심판 판정이 의롭다. 예를 들면 심판 판정이 잘 됐다, 잘못됐다, 정확하다,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건 가능하지만 심판 판정이 의롭다, 의롭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뭐가 의롭고 의롭지 않느냐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판정의 정확성과 관련된 부분이고 판정의 정확성이나 그 판정의 예를 들면 공평함에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그 인저스티스란 말을 지금처럼 불이라고 번역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축구 경기든 야구든 농구든 배구든 어떤 형태의 축구 운동 스포츠 경기든 기본적으로 그거는 심판의 판정의 공평함 그러니까 판정 자체가 어느 쪽으로 치우치 않도록 아니면 특정 팀의 그거 하지 않는 공평함을 전제로 해서만 이 축구 스포츠 경기라는 거는 성립이 되는 거죠. 만약에 심판이 특정 세력 아니 특정 팀에 의해 영향을 받아서 심판을 판정을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거는 스포츠 경기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가 추구하는 공평함을 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스포츠 경기라는 게 성립이 되지를 않죠. 그러나 그 심판 판정이 예를 들면 정확할 수도 있고 부정확할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은 어떤 스포츠 경기든 모든 사람들에게 그 스포츠 경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실수의 가능성은 다 누구나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스포츠 경기라는 게 성립이 되고 심판 판정에 예를 들면 복종이라는 거 항의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심판은 공평하다 공정하다는 전제하에서만 스포츠 경기는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누구는 수용하죠. 대신에 반대로 예를 들면 어느 쪽이 만약에 치우친다고 느낀다 아니면 우리가 페널티를 입었다 심판 판정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됐다 만약에 그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불리하다고 느끼면 다른 쪽은 유리하다고 느껴야 되는데 한쪽은 불리하다고 느끼는 데 대해서 유리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정확하다 공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죠. 지금 손흥민의 판정에 대해서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그게 잘못하다 우리가 불리하게 내려졌다고 얘기를 하지만 반대편 첼시 입장에서 보면 정확한 판단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스티스와 인저스티스가 정의와 불의로 한다든지 아니면 공평함과 불공평함이 문제가 아니라 한쪽은 예를 들어서 불리와 유리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확함과 그 다음에 불리함이라는 느끼는 부분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의의 반대말로서 불의를 쓴다든지 불의의 반대말로 정의를 쓴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런 축구 경기 논란에 있어서는 사실은 적합치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은 뭐 간단하게 저희 뭐 그렇게 길진 않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솔직히 크게 불편함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끔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저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런 식으로 올려드리고 있는데 언제든지 뭐 저희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희가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들 축구라는 큰 틀 우리나라의 축구계라는 큰 틀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는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유튜브 뭐 축구와 리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자유롭게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점점 저희가 느끼고 있는 부분은 역시 우리나라 축구계 뭐 축구와 리뷰든 아니면 축구화를 브랜드 축구하는 유스포츠 용품을 생산 공급하는 회사들 뭐 아니면 뭐 축구협회든 뭐 어떤 기자든 아니면 기자 수준이든 아니면 뭐 해설과 관련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에서 평범한 예를 들면 축구계 안에 속해 있지 않은 일반인의 시각 그런 입장에서 되게 자유롭게 보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이 유튜브는 어쩌면 저희가 하고 있는 거긴 하지만 뭐 재미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보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회의감이 들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 채널은 뭐 구독자가 많은 채널은 아니지만 뭐 시청해 주신 분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 그 다음에 뭐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훈님의 생각 이런 것들이 역시 요번에 저희가 올렸던 뭐 리버풀 우기기 사건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과 공감을 하고 소통을 하고 했던 측면에서 저희는 크게 사실 그 영상 조회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 영상 이렇게 유튜브를 하는 어떤 보람이 있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비판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과감하게 비판을 하는 채널로서 그게 축구와 리뷰가 됐든 경기가 됐든 뭐 어떤 거든지 하는 쪽으로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